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카메라 관련된 제품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에델크론사의 퀵 릴리즈 1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. 퀵 릴리즈 1이라고 하는 제품은 쉽게 말하면 카메라와 삼각대를 이제 마운트 시킬 때 들어가는 불필요한 동작들을 완전히 그러한 동작들을 하지 않고도 레버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카메라와 삼각대를 고정시킬 수 있고 또는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돕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일단 이 제품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후면을 보시면 베어링 같이 생긴 나사 홈이 파진 원기둥들이 있어요. 그리고 이 원기둥들이 카메라와 고정이 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레버를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게 조여지고 풀려집니다. 세 개의 나사가 동시에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에 마운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나사를 조이는 과정 있죠. 이 삼각대에 들어가는 요 나사를 조이고 푸는 과정, 이거를 한번 돌리는 것만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거죠. 굉장히 제가 직접 한번 써보니까 진짜 편리하고 완전히 카메라와 삼각대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이런 게 다 있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굉장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리뷰를 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사이즈는 70x49x21mm, 무게는 1.25kg고요. 공식 사이트를 보니까 이게 견딜 수 있는 하중이 3kg 정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. 개인적으로는 3kg라는 무게가 어떻게 보면 무거운 것까지 견딜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별로 못 견디는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무거운 하중까지 견딜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 요즘 뭐 나오는 하이엔드급 DSLR이나 아니면은 미러리스 그리고 거기에다가 망원렌즈까지 이렇게 합쳐놓으면은 그냥 단순 망원렌즈만 하더라도 3kg가 부쩍 넘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. 하지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니 알파 7 마크 3 제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잘 견디고 그리고 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이 다음에 디자인 한번 보실게요.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쉼표 모양이죠. 쉼표 모양이고 이 쉼표 모양에서 이 꼬다리 튀어나온 부분은 레버를 잡는 손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전면에는 이 에델크론이라고 하는 마크가 새겨져 있고요.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약간 고무 파킹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카메라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좀 이것도 예방을 해주고요. 후면을 한번 보실게요. 후면에는 일단 뭐 여기에는 시리얼 넘버, 제가 손으로 가린 부분에 시리얼 넘버가 적혀져 있고 영상 초입부에 제가 보여드렸듯 세 개의 베어링 같은 나사 기둥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알 수 없는 구멍이 하나가 있습니다. 이 구멍에 대해서는 이후에 조금 착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적에 같이 소개를 좀 드릴게요. 그리고 지금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좀 보이네요. 요 홈에 이제 그 육각 렌치를 끼고 돌리는 건데 그것도 착용 방법을 이제 소개를 드릴 적에 한번 같이 언급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디자인 설명은 이쯤에서 그러면 이제 착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제가 지금 카메라가 한 대밖에 없고 그걸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대신에 요 기둥 요거 카메라 휴대폰을 고정시킬 수 있는 요거를 이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구멍과 이 에델크론 퀵 릴리즈 1의 요 나사를 잘 맞춰주세요. 이렇게 맞춰주신 이후에 그냥 이렇게 돌리면은 고정이 죽어도 깨나도 안 되고요. 이렇게 하신 이후에 육각렌치가 있어요. 이 육각렌치가 있고 이 육각렌치는 참고로 제품을 구매하면 그냥 줍니다.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홈의 구멍에 맞춰서 잘 끼워주고 자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아까 전이랑 다르게 고정이 되었죠. 그리고 이때 결합 전에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여기 있는 홈을 말씀드렸잖아요. 이 홈이 카메라 렌즈 전면부가 되도록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지금 편의상 이 USB가 있는 쪽이 카메라 전면부라고 예를 들면은 자 이렇게 이게 카메라의 이 구멍이 카메라의 전면부 그러니까 렌즈 부분을 향하도록 하고 그리고 조여주시면 됩니다. 자 이렇게 조여주시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돌아가요. 이 레버가 그리고 대신에 카메라와는 이게 카메라라고 치면 이건 고정이 되겠죠. 그래서 이러한 모양새가 됩니다. 자 그럼 이제 또 결합을 한번 해볼게요. 자 우리가 결합을 할 적에 보통은 이렇게 레버가 달려서 결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
불편하지만 동전을 이용해서 해당 홈 부분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고정을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, 이 제품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결합 과정을 한 번에 끝내줍니다. 아주 간단하고 편하게 말이죠. 자, 일단 한번 보죠. 이 구멍이 렌즈 전면부였으니까 렌즈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자, 이 상태에서 레버가 이쪽 방향이 올 수 있도록, 그러니까 이 고정을 시킬 적에는 에델크론이라고 하는 이 마크가 카메라 전면부를 보인 상태에서 이렇게 잡고 이 레버를 이렇게 돌려주기만 하면, 자,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. 이렇게 고정이 돼요. 반대로 이 레버를 이렇게 풀어주기만 하면 이렇게 풀리죠. 정말 편리해요.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, 삼각대를 고정할 때 필요한 레버나 동전 이런 게 하나도 필요가 없고, 그냥 이 장비 하나로 마운트를 시키고 마운트를 해제할 수 있다는 엄청 큰 장점이 있고요.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써본 카메라 장비들 중에서 진짜 제일 효과적이고 제일 빠르고 제일 만족도가 높은 제품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제품 너무 추천드리고요.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. 에델크론 퀵 릴리즈 1. 전 이 제품 충분히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편하거든요. 자, 이것으로 오늘의 제품 리뷰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